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디님도 안녕하시죠? 예. 야, 세월은 빨리 간다, 그자. 예. 아, 벌써 대통령 선거 끝나고 중반이에요. 예, 또 뭐 지금 또 이제 지방 선거 한다고 막 정치인분들은 굉장히 또 바쁘지고. 예. 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자. 그쵸? 아, 또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참 근데 아, 이거 PD 또 서울에는 코로나 너무 많지. 예, 뭐 코로나 거의 뭐 이제 코로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예, 네, 봐봐. 네. 이제 6월달 넘어가, 금년만 넘어가면 코로나가 그냥 우리 독감처럼 이렇게 되네, 저. 아니, 도시 뭐, 그보다 더운 것도, 에이저도 그랬잖아. 네. 그래, 오늘 뭐 내용은 뭡니까? 오늘은요. 네. 일단, 띠별로 좀 알아볼 겁니다. 아, 띠별로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네. 예, 예. 띠별로 알아볼 건데, 이 띠 운세에 있어서는, 선생님 영상의 반응들이 너무나도 좋았어가지고.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하반기. 예. 띠별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쥐띠부터. 예, 쥐띠. 네. 아, 쥐띠가, 뭐, 이들은 저들은 쥐띠들은 올해 삼재거든요. 삼재인데, 예. 덜삼재란 말이에요. 근데 쥐띠 중에서도 덜삼재 뭐, 애기 들어가 있고 안 좋은 분들도 많지만 해도, 네. 하반기는 쥐띠분들이 좀 욕을 봐요. 아, 상반기는. 6월달까지는. 왜냐면 먹이가 많이 없잖아, 지먹이가. 쥐는, 잠자는 동물이 아니거든. 그죠. 겨울이고 여름이고, 집이 뭐, 숨어서 굴러보고 살다가 나와서 먹어, 뭐, 어? 먹어야 돼. 사실은 쥐가 먹고 살기 좋은 시절은 겨울이라. 가을부터 겨울.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이제 창고에 철로 가지고 지은 창고들 시인대지 네. 판넬이나 이런 걸 지은 창고들에 이제 공수품이냐 우리나라의 개인 집들도 이제 다 그런 답아 놓으니까 지가 철판을 뚫고 들어오고 세면 뚫고 들어와 가지고 세면을 뚫어요 지가 또 얇게는 뭐 그걸 뚫고 들어가 세면을 뚫어 얇게는 뚫는데 철은 못 뚫잖아 철판은 못 뚫거든 그래, 옛날에는 이 시골마다가 뭐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두디라고 해가지고 서멀이라가 나락을 담아놓고 1년 묵을 올해 농사 지은 걸 가래하면 내년 가을까지 묵을 농사를 지은 걸 우리 PD는 모를 거야, 아마. 그 마당 가운데다 딱 이리 지펄가 싸면서 두디라고 나무를 막아 이렇게 탁 해놓은 게 있어요. 에이? 압니다. 알아요? 제가 또 이 농촌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 기대 말거나. 경기도 여주에서 쌓는다. 그래가 이제 하다 보면은 또 고구마 같은 거 그치. 그런 거되면 이제 집 방에다가 이제 이 또 박스에다가 담아놓고 이러면 이제 지가 어디를 들어와도 겨울에는 갈가먹고 나락도 까먹고 빌글 다 까먹잖아. 지가 먹는 게 없잖아요. 물 수명 다 모으니까. 무슨 뭐 보니까. 전기 코드도 막. 전기 코드 갈까가 지가 감정이 돼가지고 종목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옛날에는 지약이라는 걸 많이 놓고 그랬거든. 요즘은 그렇게 잘 아는데, 이제. 끈끈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쥐띠들이 6월달까지는 곡식이 지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많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요즘은 옛날처럼 그런 창고나 그런 걸 두디를 만들어가지고 놓고 나락 섬을 재놓고 그런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딱 창고에 있다가 촌에도 가면은 개인지 무엇이면 그날 묵을 거 뭐 20kg 20kg 개인 정미기로 보사 그쵸. 해가지고 쌀을 그때 먹으니까 그리고 슈퍼에서 다 사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모든 음식들이 식물들이 그러면 이제 뭐 어쩌다 보면은 집이 들어와서도 뭐 이 반찬 거든가 먹어야 되겠니 요즘은 냉장고랑 있어서 간에 다 들어가 빈게 먹을 만한 게 없으니까 택도 없이 바깥에는 얇은 거 희한한 걸 갈아가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가 6월달까지는 배가 굉장히 고파 힘든 시기라 근데 이제 이 하반기를 내려가면은 자 이제 6월달부터 이제 곡식이 나오기 시작해 여러 가지 곡들이 나온다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배를 이제 파종을 하고 보리는 나오고 네. 그러면 이제 지먹이 생기잖아 그쵸. 지가 먹이가 생기니까 활동성이 많아지고 네.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가 이제 정신을 챙기게 돼 있어 정신을 챙기게 되시면은 뭐냐면 그때부터는 지가 지만 묵다가 지도 번식으로 새끼를 보고 젖길도 이제
부부 싸움을 하기 전에 숙농들끼리도 저거 좋은 악각시를 찾기 위해서 전쟁도 오고 지 나름대로의 세상이 오는 거라. 그러면 뭐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사람이 짓게 된 사람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짓게 된 사람들이 올해 삼재에다가 움찔인 분들이 많아요. 특히 그 몇띠가 그래요. 몇띠가 그런데 이제 6월달에 지내면서라도 이 짓띠분들도 조금 풀리고 사회 진출도 하고 짓띠분들도 올해 뭐 지방선거 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사는데 지장님 살아봐. 그래서 우리가 띠별로 이 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면 어느 띠든지 기하지 않는 띠는 없다. 다 기하다. 기한 띠인데 짓띠가 이제 숨 쉴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정말.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짓띠에 지금 하반기에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지금 뭐 음력으로는 2월달이고 양력으로는 3월달인데 지금까지도 고생하신 분들 힘이 들더라도 조금 더 인내를 가지시고 하는 일에 나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너무 사주를 봐주고 이러지만 해도 사람이 첫째는 머리로 먼저 보는 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요. 눈으로 봐가지고 머리로 생각을 먼저 해요. 눈으로 보는 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알고 판단을 머리로 내리지 마 가슴으로 내려라. 마음으로 내리면은 물을 느끼 물이 내를 따라서 자연적으로 흘러가야 폭포도 되고 강을 이루잖아요. 그리 가야 부가 오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물 소산한 샘물에서 바로 폭포를 만들기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하나부터 시작을 해야 둘이 오고 하나 없는 둘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그랬거든. 예. 지금 힘드시더라도 아직까지 올해 남은 기간이 금년 이민년 올해 남은 기간이 그래도 9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10개월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그 남은 시간에도 얼마든지 번창하고 부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빈생에 대복이 3번 온다 그러는데 내가 이제 이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고 신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깨달은 부분이 한 게 있어. 뭐냐면은 그거는 옛날 어른들이 거짓말했구나. 왜?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부자는 영원히 부자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땡겨하니 없는 사람도 지 허기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년 우리가 12달이죠. 그럼 뭐 3주기를 해가지고 5행을 나누면은 3주기를 나누면 3, 4, 12 동서남북이 돼. 그러면 사방이잖아요. 그러면 90일 동안을 기준을 잡아서 도는 걸 오행을 돈다 기준을 잡으면 90일 안에 대박을 터지는 사람이 90일 안에도 4번이나 있고 90일 안에도 쫄딱 망하는 사람이 4번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기 형에 따라서. 어쨌든 그러면 핵심은 본인 학위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이 운수 탓하지 마고 자기가 뭐 잘못해서 탓하지 마고 첫째는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사주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 네. 그 사주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집 온 친구들 오면 젊은 친구들 오면 애기들 사주를 좀 유심히 보는데 우리 사주를 보면 천간 지지 그러거든. 연월일시 요 네 개에다가 네. 우리가 이름을 보면 예를 들어 김씨 같은 뭐 김씨는 하늘 이야기 천이거든. 네. 그러면 이름이 김말동이거든. 말동이랑 하자 지인이다. 네. 끝트리는 지고 가운데는 인이거든. 자신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간지지 요거 이름 석자를 지어가지고 사는 자기 사주를 알면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그 맞는 쪽으로 가야 대박이 나도 나고 받고, 네. 그 보는 걸 자기 운에 맞으니까 보는 걸 뭐 빙대 그냥 지나갔던 걸 보게 되면은 그것이 생각지도 넘들은 생각대로 자기가 봐가 그걸 갖다 대박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뭔가 인생이 좀 힘들다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본인이 그냥 무작정 힘든 게 아니라 본인이 챙겨가야 될 게 있고 본인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여태까지 무심코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띠 우리가 12띠를 가지고 어느 띠라도 그 띠가 나쁘다 좋다를 하면 안 돼요. 자기 띠에 맞춰서 자기가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 성공할 수 있고 쟤는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사주를 보러 갔던데 우리 PD님이 와 우리 올해 PD 올해 대박 났네 올해 큰 복이 들어오네 그럼 PD님 아이고 허둥거 집에 가서 이제 놀아야 되겠네 놀면 뭐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좋다 할 때 열심히 할 줄 알고 나쁘다 할 때 조심할 줄 알고 정확하게 보는 걸 정확히 볼 줄 알면은 그게 행복한 거다. 아, 어쩌나 우리 GT분들 올 하반기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한해 되시기를 감사합니다.